자, 조종사 해놓고, 여러분들은 없는 페이지고, 나만 있는 페이지. 반치. 포커스 39부터 46까지 갑니다. 오케이. 포커스 양이 좀 많은 편이죠. 부동산 종류가 많기 때문이겠죠. 먼저 포커스 39에서는 will과 be going to를 하겠대요. 왜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할까요? 그렇죠. 둘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1들 중에는 어떤 학생들은 will과 be going to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 둘이 똑같다. will 쓸 자리에 be going to 쓸수 있고 be going to 쓸 자리에 will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나좀 도와줄래? 이런 표현은 와 있죠? 너나좀 도와줄래? 너나좀 도와줄래?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수 있죠? Will you help me? 라고 할수 있죠. 그건 왜 are you going to help me?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be going to는 계획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다 일단 기본적으로 will과 be going to는 무슨 시제를 만들 때 쓴다라고 제일 먼저 배우긴 해. 무슨 시제 만들 때 쓴다? 미래 시제 만들 때 쓰죠. 그러니까 둘다 미래, 둘의 공통점은 첫 번째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쓸 수가 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be going to가 좀더 계획된 느낌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be going to가 계획된 느낌이라서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be planning to do 기억나십니까? be planning to do 쓸수 있었죠. 그 다음에 focus 40에서는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 뭐난 넣는 방법이죠. 부동사 뒤에 난 넣으면 됩니다. will not 줄여서 뭡니까? want죠. w-o-n apostrophe t want. 그다음에 will you help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왜 be going to는 왜 이런 거 없어요? be going to는 부정문 만드는 거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안 했을까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그쵸? he is not going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he going to?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41. 여기까지 이제 같은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41, 42 같은 얘기 할 거랍니다. 41에서는 뭐랑 뭐를 같이 해요? can과 be able to 같이 한다. 왜 같이 합니까? 얘랑 같은 이유죠. 예, 똑같습니까? 둘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둘다뭘 표현할 수 있을 때쓸수 있기 때문에 뭐를 표현할 때?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둘다 능력을 표현할 때쓸수 있기 때문에 I can swim하고 I am able to swim이 같은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랑 똑같습니까? 아니라 했죠. 얘도 마찬가지.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다? 다를 때도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너나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할 때 뭡니까? Can you help me죠? 그쵸? 그때는 Are you able to help me?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뭐, 비가 내릴지도 몰라. 오늘 tonight에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는 표현이 되죠. It can rain tonight. It can rain tonight. 그때 can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럴 때는 It is able to rain tonight.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지금 설명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알겠습니까? 얘들 둘다왜 같이 할까? 공통점이 있어서. 둘다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그때는 둘다뭘 표현할 때 쓰는 거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 둘이 똑같은 건 아니다. Can you help me는 부탁하는 거니까 능력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help me라고 하지 않고 It can rain tonight도 it is able to rain tonight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때 걔는 가능성, 그러니까 can은 능력, 가능성, 부탁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오프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 또 하네요. 여기도 부정문과 의문문 하더니 그러니까 cannot 하는 거죠. can't.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하고 얘는 그럼 왜 난, be able to는 왜 낫는 거 하고 묻는 거안 가르쳐줘요? 왜 따로 안 해요? 똑같이 be가 있기 때문에 I am not able to swim 하면 부정문 되는 거고 Are you able to swim? 하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be 동사 있으니까. be 동사에 대해서는 앞에 챕터에서 했으니까. 책 샀어? 책 샀어? 왜안 왔어? 언제 하실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 포커스 43에서는 메이에 대해서 하겠대요. 메이는 뭐 may I help you 이런 거할때 배웠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받거나 이런 거할때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 때도 쓰이고 may I go home 마찬가지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it may rain tonight 뭐를 얘기할 때도 쓰인다? 가능성을 얘기할 때도 쓰이죠. 그다음에 May의 not 넣는 방법과 의문 move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May랑 같은 얘는 can과 비슷한 의미, will과 비슷한 의미 했는데 May는 비슷한 의미를 하지 않네요. May는 May I go hom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May I go hom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May I go home 대신에 May 대신 쓸수 있는 건 뭡니까?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이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뭐뭐 해도 될까요? 물어볼 때 허락받는 메인은 May I? Can I? Could I?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대화 상태에서 할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It may rain tonight 같은 경우는 It is possible that it rains tomorrow, tonight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고 만약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뭐 나누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 Will은 will not을 줄여서 want가 되고, can not을 줄여서 can't가 되지만,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모든 조동사 중에서 not과 축약형이 없는 건 뭐? may not 지금 축약형이 없습니다. may not만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will not want, cannot can't. 근데 may not은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focus 45에는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를 같이 하겠대. 왜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하고 같이 하지? 뭐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뭐를 표현할 때 쓴다? Obligation을 표현할 때 쓰죠.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뜻을 가질 수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should eat this. You must eat this. You have to eat this. 이거 먹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뭔가 많이 없어요.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없는 것들은 제가 추가하고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할 건데요. 뭐 여기에 포커스 45, 46 매우 중요합니다. 의무 표현에서 중요한 거할때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소개로 들어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일단 조동사는 설명되어 있는 거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말로 미래, 가능, 추측, 허가, 의무 등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조동사는 동사에 앞에 오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며 위치와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동사와 함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조동사는 두개 이상 연이어서 쓸 수가 없다. 블라블라. 그러면 얘를 한글로 써 있지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고 했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할수 있다가 뭐예요? 할수 있다. can이죠? 그럼 이걸 영어로 I can it.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I can, 나는, I, 할수 있다, can, 그것을 it. 나는 할수 있다, I can, 그것을 it.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I can it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I can do i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를 보러 뭐라고 그러고, 예를 보고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조동사 뒤에 온 본동사라고 얘기하죠, 본동사. 영화를 찍는데,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무슨 연이라 그래요? 주연이라 그러죠? 주연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조연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영화를 찍는데 주연 없이 찍을 수 있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없어. 영화를 실컷 찍었더니 주인공이 없어. 영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없다. 뭐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됐습니까? 문장에는 조동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조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 동사가 와줘야 된다.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지 조동사가 뭐가 될 수는 없다? 조동사가
조동사가 뭐가 될 수는 없다. 본동사가 될 수는, 주연이 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다음 미래 가능 추측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조동사는 뭐예요? 미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을 얘기하는 건, 가능이란 것은 뭐뭐 할지도 몰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고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할 것이다가 미래고요. 가능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죠. 오늘 밤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건 뭐예요? 캔이나 메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되고 쿠드도 되고 마이트도 되겠죠. 마이트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MIGHT죠. 뭐뭐 할지도 몰라.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It could rain tomorrow. It might rain tomorrow. 뭐 약간 이거 뭐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진 않아요. 약간 이제 확신하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전부 다 해석은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It could rain tomorrow. It might rain tomorrow.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측, 이게 같다라고 보면 돼요. 추측도 가능성하고 같고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방금 했던 건 추측으로 바꿔주시고요. 바꿔, 나눠놨네. 가능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할 수 있다를 얘기했군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는 뭐다? can이죠. 뭐뭐 할 수 있다.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가능이라고 보통 하면 능력이라고 보통 책에 표현했는데 여기 가능이라고 했네요. 능력, 뭐 가능 같은 얘기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은 여기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can과 may, could과 might는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가, 허락 뭐가 있습니까? 허락을 얘기하는 동사 시험지 가지고 와. 일단 허가라는 건 어떻게 해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된다죠. 뭐뭐 해도 된다. 뭐 집에 가도 됩니까? 이거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얘기하는 건 뭐가 있어요? may죠. 그렇죠? May I go h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 의무를 얘기하는 동사는 뭐가 있어요? 일단 M으로 시작하는 must도 should 이런 것들 있죠. must와 should 이런 것들이 의무의 조동사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 먹다 이거 가지고 뭐 먹을 거야. will eat 뭐 먹을 수 있어. can eat 먹을지도 몰라. may eat, can eat, might eat, could eat 먹어도 돼. you may eat, you can eat 먹어야만 돼. must eat, should eat 이런 식으로 본동사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보충해준다. 그 다음에 조동사는 동사에 앞에 온다. 뭐 이건 다 알고 있고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이거 다 지나간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먹는다는 he eats죠. 현재 시제일 때. 근데 그는 먹을 수 있다는 he can it 해야지.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고 동사와 함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여기다 난 넣으면 뭐다? he cannot it이다.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다? 그가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다? can he eat? 이라고 이렇게 만든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조동사는 어떻다? 두 개 이상 연이어 쓸 수 없다. 이 설명은 뭐냐? 나는 내년에 수영을 할 수
쓸 것이다. 만약에 이런 표현 하고 싶다. 누구는 나는 언제 내년에 뭐 할 수 있을 것. 수영을 여기서 안 따는 이유는 수영하다가 있기 때문에 안 따는 거고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있을 얘기이기도 하고 미래의 뭐를 얘기합니까? 미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 능력.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I will can swim next year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I will can swim next year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난 내년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응?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표현 난 내년에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I...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I will be able to swim next year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뭐 will만 알면 되지 be going to는 왜 알아야 돼? can만 알면 되지 be able to는 왜 알아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는 I will can swim next year 이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I will be able to 미래 능력은 뭐 한다? will be able to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 난 내년에 이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난 내년에 이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미래 이번에는 뭡니까? 미래의 의무죠 이런 게 미래의 의무. 아까는 미래 능력이었고요. 미래 능력은 will can이 아니고 뭐다?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미래의 의무. 그럼 뭐하고 will하고 must나 should 이렇게 쓸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I will must do it next year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we must do it. 여기에 do라는 동사가 조동사 몇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will have to do it next yea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고 미래의 의무는 will have to다. I will have to do it next year. 난 내년에 그것을 해야만 할 거야 아마. 됐습니까? 조동사는 동사를 동사 하나에 조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ill be able to나 will have to 이런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거 말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동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had better, ought to, 뭐 need not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이거고요. 뭐 여러분 곧 2학년이죠. 자 그래서 조동사에는 어떤 것도 있는가. 대표적인 건 will, can, may, should, must 여기다가 be going to를 조동사라고 하진 않죠. 그 다음에 be able to를 조동사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to를 조동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야. be going to, be able to, 그 다음에 have to 이런 애들은 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조동사는 아니다. 조동사는 will, can, may, should, must 그 다음에 뭐 미래 과거형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 과거형 뭐예요? 그렇죠. would죠.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ould고요. may의 과거형은? might죠. 그 다음에 shall도 있죠. shall이 원형이고 should가 과거형입니다. must의 과거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must의 과거형은 없어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could고
그런데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미래는 할 것이다. 추측이죠.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건 뭐 지금 나눠놨는데요. 뭐 같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여러분들 중 1의 입장에서는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뭐 I will help you는 근데 이런 느낌이죠. 내가 널 도와주겠어. 이런 느낌이죠. 의지하면 이런 느낌이죠.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그녀는 뭐 내년에 아마 뭐 20살이 될걸 뭐 할 때 he will be 20 next year 이런 건 이런 느낌이죠. 추측이죠. 아마 내년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얘들들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고요. 얘는 전혀 다릅니다. 얘는 전혀 다르다. will you help me 이건 무슨 시제가 아니다. 얘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이건 will you help me 이런 것은 요청인데요. Will you help me? 이런 건 미래 시제가 아니고 request라고 얘기합니다. request 이런 건 request다, 요청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둘이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ll be windy tomorrow. It'll be windy tomorrow. 뭔 뜻이야? It'll be windy tomorrow. 이거 뭐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이 부분의 뜻은 뭐예요? windy 할 것이다. 바람 불 거다. 언제? 내일. 그래서 추측하고 있죠. It'll be windy tomorrow.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It is going to be windy tomorrow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으니까? 추측하고 있으니까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It may be windy tomorrow라든지 It can be windy tomorrow라든지 It could be windy tomorrow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It may be windy. 물론 추측의 강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비가 바람이 많이 불 것입니다. 우리 일기예보를 봐도 그렇잖아. 일기예보 할 때 뭐 비올 확률 몇 퍼센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will을 쓰면 will을 쓰면 바람이 심하게 불 확률이 한 뭐 60% 이상 되면 뭐 will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여기 might를 쓰면 그거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진다. 어쨌든 전부 다 뭐 이외에도 might도 됩니다. It might be windy tomorrow. 근데 추측의 세기는 좀 달라진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will be windy tomorrow가 내일 바람이 불 수도 있어 라고 어떤 추측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추측을 보고는 possibility라 합니다. possibility. possible은 알죠 여러분. possible. possible 이건 possible 가능한 이건 possibility는 뭐겠어? 가능성이죠. 그렇습니까? 가능성을 얘기할 때 will을 쓸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the secret. 뭔 뜻이야? 내가 비밀을 말할 테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할 테다. I will tell the secret.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지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안 해왔어. 자꾸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이제 약속할 때 선생님 이제 앞으로는 꼭 숙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할 때 I will do my homework 이런 게 바로 뭐다? 의지죠. 의지. 이런 거 뭐 어떤 문구에 의지 미래다 이렇게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ill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요. will은 첫 번째 뜻은 조동사로서 배웠죠. 조동사 뜻으로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얘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무슨 뜻? 명사로서는 명사인데 my will 한 뭐야? my will 나의 의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얘기할 때 will이 명사로서 의지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뭐 할 테다 이런 얘기할 때도 will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will you please be quiet 뭔 뜻이야? will you please be quiet 그렇죠. 너 좀 조용해 줄래? 상대방한테 뭐 하고 있어? request 하고 있죠. request 뭐 하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request 하고 있죠. 그래서 will은 possibility와 will과 request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됐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어. 뭐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됐습니다. 이런 건 추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 테다.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테다. I will tell the secret.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 테다. 이지. 그 다음에 will you please be quiet? 좀 해도 내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할 때 쓰고 각각 의미가 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다. 근데 공통점은 전부 언제 할, 이 동사가 언제 할 일이 되는 거다? 미래에 할 일이 되는 거죠, 공통점. 됐습니까? 그 다음, 캔에 대한 얘기. 캔은 일단, 여기 가능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능력입니다, 능력. 뭐뭐 할 수 있어. I can swim. 가능보다 능력이란 말이 좀 좋겠다.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허락이죠, 허락. 그 다음에 해주시겠어요? 요청. 그래서 Can you make Italian food? 하고 있죠. Can you make Italian food? 너 이태리 음식 만들 수 있니? 이 경우에 능력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you make Italian food?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래서 뭐?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로 바꿨을 수 있죠. 여기 able이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야? 어떤? 할 수 있는. 반대말은? unable. able 할 수 있는, unable 할 수 없는. Can you make Italian food?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Yes, I can. Yes, I am able to make it. 그 말이죠. 근데 못한다 하면 No, I can't. 또는 No, I'm unable. 해도 되겠죠. No, I'm unable to make it. 못 만들어요. 그래서 able의 반대말은 unable. 네, 그 다음에 You can leave this room now. You can leave this room now. 뭔 뜻이에요? 너는 지금 이 방을 떠나도 된다.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You may leave this room now. 그래서 이건 permit죠. permission이라고 할까요? permission. 이 경우에는 permission이다. 그래서 you can leave this room now. You may leave this room now. 해도 돼. May I leave this room now? Can I leave this room now? 해도 될까요? 해도 된다. 해도 될까요? 해도 된다. 이걸 보고 permission이라고 얘기한다. Can you make Italian food은 ability죠. Can you make Italian food은 ability. 그 다음에 you can leave this room now. You may leave this room now는 permission.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다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저에게 충고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뭐다? 뭐다? request다.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advice? 할 때,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ill you give me some advice? 하고 갔죠. 그러면, Will you please be quiet? 의 will은 뭐? can 하고 갔죠. Can you please be quiet? Will you be please be quiet? 그러니까 이때 can you give me some advice를 are you able to give me some advice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이 can을 가지고 be able to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Are you able to give me some advice가 아니고 will you give me some advice하고 같은 얘는 능력이 아닌 뭐다? request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화파트에서 이미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네 가지를 내가 가르쳐줬어. you가 들어갔을 때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또 뭐? 그렇죠.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의 과거형인 could도 request할 때 쓰이고 can의 과거형인 could도 request할 때 쓰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advice? 근데 어떤 경우에 can이 제일 친한 사이에 쓰는 좀 격이 없는 표현이라 했어. 뭐 영어에 뭐 물론 존댓말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영어에도 polite한 표현과 impolite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give me some advice나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이런 표현들은 좀더
좀 뭔가 격식을 차리는 표현. Would you give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거좀 윗사람한테 하는 표현이 would you, could you고. 그 다음에 좀 친한 사이에는 will you나, 뭐 진짜 친하면 can you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request 할수 있다. 해줘. 됐습니까? 여러분들 동생한테 뭐 부탁할 때, 지민이한테 뭐 부탁할 때 뭐라 그러겠어? Can you 하겠죠? 그렇죠? 오빠한테 도와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 Can you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니네 형한테 부탁할 때 뭐라 그랬어? 형한테 뭐뭐좀 해줄래? 할때 뭐라 그래? 네가 미국 사람이라면 Can you 하겠죠? 그렇죠? 친하니까. 친한 사이는 can you, will you 쓰고, could you, would you는 polite한 표현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조동사가 또, 여기 있는 will, can 서로서로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 쓰였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 지금 추측, 의지, 요청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be going to를 못했어. 그럼 be going to는 뭐하고 같냐? be going to는, will이 be going to하고 같을 때는, 뭐,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뭐, 그녀가 내년에 14살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she will be 14 next year 되고, she is going to be 14 next year. 미래 팩트, future 팩트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하고 will이 같은 뜻으로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will은 이런 거고, be going to는 future 팩트 또는 future의 plan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씁니다. 미래 계획이나 미래 사실은 둘다쓸수 있단 말이야. 미래 계획이나 미래 사실은 be going to, will 다쓸수 있어. 근데 도와줄래? 하는데 are you going to help me?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할게! 이런 얘기할 때 be going to, I am going to tell you the secret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be going to를 쓰겠지만, 계획이 없이, 그냥 즉석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 치자. 여러분 막 세수를 하고 있어. 물 틀어놓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평상시에, 아니면 양치질 하고 있다. 양치질 하고 물을 틀어놨어. 양치질 하고 물을 틀어놨어. 그러면, 엄마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물 틀어놓고 양치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양치질 할 때는 이거 칫솔질 하고 있을 때는 뭐 해? 물 잠궈 이러죠. 그래서 근데도 그런 말을 잔소리를 평소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양치질 하면서 물 틀어놓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면 또 뭐라 그러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I am going to turn off가 아니고 그럴 때 뭐라 한다? I will turn off라고 얘기한다고. 왜? 내가 물 잠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다. 근데 be going to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계획된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물 잠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으니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엄마가 지나면 야물 잠궈 이런 얘기. 야너왜물 틀어놓고 해물 잠그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 잠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엄마 말 듣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좀 이따가 한 30분 뒤에 물 잠궈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물 잠그는 행동, 계획하고 하는 행동이야. 엄마 말 듣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야. 엄마 말 듣고 즉석에서 하는 거죠. 그럴 때 I am going to turn off가 아니고 I will turn off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엄마가 한뭐 3, 4일 전부터 방 청소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 야, 네 방 왜 더럽노? 방 청소해라. 방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여러분들이 방청소, 숙제, 뭐, 영어 숙제, 수학 숙제, 학교 숙제,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계획을 만약에 세웠다 치자. 영어 숙제 끝내고, 그 다음에 방청소하고, 그 다음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치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야, 너 방청소 안 해? 또 얘기해.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I will clean my room 대신 뭘쓸수 있다? I am going to clean my room 이란 표현을 쓸수 있다고. 왜? 엄마가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벌써 모해놓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모해놓은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획해놓은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be going to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1 때는 뭐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같다 막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물론
뭐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공부해도 되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can과 be able to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ay에 대한 얘기. may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 이게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할 때 possibility라고 그랬죠. 선생님 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자꾸 써요? 영어는 쓰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말겠지만 possibility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permission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인다. permission, 허락할 때 permission. permission. permit가 바닥이네. 어쨌든 자, 어떤 걸 보고 어떤 의미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걸 보고 추측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He may be a famous director. 뭔 소리예요? 그는 유명한 감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는 유명한 감독일 수도 있어. 그렇죠? 확실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뭐가 있다. 그럴 possibility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he may be a famous director랑 같은 표현이 it is possible that he is a famous director라는 표현으로 같죠. He may be a famous director. 그는 유명한 감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지도 몰라. 확실하게 이게 팩트면 뭐라 그러는데 그는 유명한 뭐 이게 팩트면 이거 빼고 뭐라 그러는데 he is a famous director. 그는 유명한 감독이다라는 확신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다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걸 넣으려면 한 발 쓱 빼려면 he is 대신에 he may be a famous director 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 you may keep your shoes on 뭔 뜻이겠어요? you may keep your shoes on 너는 너의 신발을 신고 있어도 된다는 표현이겠죠. 이게 keep on 신고 있어도 된다. 너는 신고 있어도 돼. 넌 신고 들어와도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다? 허락하는 거죠. 해도 된다. 너는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 해도 돼. 그럼 이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You can keep your shoes on이죠. 여기 허락했잖아요. Permission. You can leave this room now. You can keep your shoes on. You may keep your shoes on. 이외에도 뭐 be allowed to do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 are allowed to keep your shoes on.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또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 should는 지금 이제 뭐 약한 의문이 충고니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건 나누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뜻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나눌 필요 없어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뭐 해야만 한다. 그 뭐 약한 의무라고 했는데요. 이 용어는 맞지가 않아요. 약한이란 말은 그러면 이건 강한 의무가 이렇게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약한 의무, 강한 의무 이런 게 아니고요. should는 이런 뜻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must에 해야 한다는 뭔 뜻이 어떤 의미냐? 얘는 어떤 의미다? 얘는 법적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어떤 의무, 법적인 의무. 이게 뭐가 달라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거.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응? 있어요? 없어요? 응? 응?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다친 친구가 다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팔을 부러졌어. 팔 부러져가지고 가방을 잘 못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이제 통학을 하던 사이야. 같이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던 사이야. 그럼 그 친구 가방을 안 들어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까? 아니죠. 그쵸? 그런 법이 있습니까? 팔 다친 친구를 안 도와주면 벌금에 처한다.
아니면 감옥에 가신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수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약한 의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should를 쓴다 이겁니다. 그럼 must는 아까 설명했던 그거죠. must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가 있어. 뭐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횡단보도 없는 데로 지나갔어. 그럼 경찰 아저씨가 날 보고 이렇게 오래. 어? 그럼 내가 뭐를 어긴 거야? 당연히 해야 될 걸 어긴 거야. 법적인 의무를 어긴 거야. 이걸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불려왔더니 경찰 아저씨가 미국 사람인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You must cross the street on the crosswalk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를 얘기해주니까 나한테 법적 의무를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런 느낌의 차이지 이걸 뭐 약한 의무니 뭐 그냥 의무니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느낌이고 must는 법이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뉘앙스의 차이라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should는 뭐라고 했냐?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6시까지는 너의 숙제를 끝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한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약한 이런 말은 좋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의무의 느낌이 다른 거지 약하고 의무가 있고 뭐 강한 의무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6시까지는 끝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6시가 넘어서도 숙제를 못 끝냈어.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는 건 아니죠. 너 왜 6시까지 숙제 못 끝냈어? 이러면서 경찰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 6시, 뭐,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 이후에는 불을 다 끌 거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6시에 뭐, 외식하러 나가기로 뭐, 약속을 그 전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니까? 법적인 의미가 아닌 거 얘기하는 거고.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일찍 자러 가야 된다. 뭐, 이거 충고라고 얘기했는데, 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해야만 한다. 라고. 둘 다 해야만 돼. 끝내야만 돼. 자러 가야만 돼. 뭐, 해야만 한다죠,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must는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먼저, obligation에 대한 얘기인데요. You must drive carefully on rainy days. 너는 뭐 해야만 된다? 조심해서 운전해야만 된다. On rainy days. 언제? 비가 오는 날에. 이건 법에도 나와있어. 도로교통법에 보면 비가 내리는 날은 최고속도의 20%를 줄여서 운전해야만 한다라고 뭐가 있는 거야? 모상에 있는 거야 이거? 모상에 있는 거야? law에 있는 거죠. law. 법에 있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must를 쓰는 거고요. 이때는 같은 표현이 뭐다? have to 하고 같은 뜻이다. 법적 의무는 you have to drive carefully on rainy days.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must가 뭐뭐 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내. must는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strong suspicion도 있다. 강한 추측도 된다. 그래서 she must be very busy 했듯이 이거를 must가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이걸 해석시키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는 매우 바빠야만 한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냥 매우 바빠야만 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She must be very busy. 뭔 뜻이다? 그녀는 매우 바쁜 게 틀림없다란 뜻이지. 그녀는 바빠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뜻도 있고 이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죠.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이때는 have to로 바꿔 쓰지 않는다. She has to be very busy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She has to be very busy 이딴 식으로 하자고 She must be very busy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she is very busy 하고 같습니다. I'm sure that she is very busy. I'm sure가 뭐지? I'm sure
I'm sure, I'm certain. I'm sure, 나는 뭐 한다. I'm sure, 나는 뭐 한다. 확신한다. That she is very busy. 무엇을 그녀가 매우 바쁘다라 는 것을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have to나 has to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I'm sure that she is very busy. 나는 그녀가 매우 바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갔다? I'm sure that she is very busy. 강한 추측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추측. 얘는 같은 거 안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줬죠? He may be a famous director는 뭐하고 갔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평소 봐야죠.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무엇은 그가 유명한 감독인 것은 that he is a famous director. 다 쓸 필요 없죠. He may be a famous director 같은 경우는 it is possible. 가능한 일이에요. That he is a famous director라는 것은 이거와 같은 표현이다. 자, 사실 이제 문법에 이제 이게 새로운 챕터가 바뀔 때 인트로덕션이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죠. 이 부분에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설명하는 게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체, 조공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고 강화하는 거죠. 윌에 대해서 윌과 비고잉 투가 같은 것을 안 했는데요. 말로만 했었네요. 윌은 그러면 뭐 캔은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할 때 캔은 be able to고 그 다음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have to 뭐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얘기했어. must는 have to 뭐 should는 사실 뭐 should도 have to가 비슷하고 복잡하다고 보면 되겠고 may도 뭐 it is possible that 이런 거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뭐 you may keep your shoes on은 you can과 같다 뭐 했고 허락이기 때문에 permission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can leave this room now는 you may leave this room permission이기 때문에 can과 may 그 다음에 요청일 때 네 개나 가르쳐줬어. 같은 거 can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ill은 그렇다면 will은 be going to 하고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는데요 미래 팩트를 얘기할 때 한다 했죠. will이 be going to 하고 같아지는 경우는 she will be 그녀가 만약에 지금 올해 13살이야 그러면 she will be 14살 언제 next year 이거는 future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future fact라고 그러죠. future fact 같은 경우에 she will be 14 next year는 뭐 같다 she is going to be 14 next year 하고 같다 future fact 같은 경우에 will과 be going to 미래 사실은 will과 be going to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커스 39 가도록 하겠습니다. 39. 일단 위에가 be going to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 했습니다.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자 일단 자, 조동사 전체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조동사는 혼자 쓰일 수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 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he, she, it 이런 것들 관계없이 s를 붙이지 않는다. 관계없이 같은 형태로 쓰인다는 얘기가 뭐 he goes, she goes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she can goes 하지 않는다. she can go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조동사를 연이어 쓸 수 없으며 나는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가 I will can swim이 아니고 I will can swim이 아니고 그렇죠 I will be
able to swim 이라고 해야 되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따로 얘기합니다. will은 미래에 대한 추측, 의지, 도와줄래? 등을 나타내며 will you help me? request 라고 했었죠. request. will you help me? 그 다음에 추측. 그 다음에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나 또는 뭐를 플랜을 얘기할 때 쓴단 말이야. 플랜. be going to는 플랜을 얘기할 때 쓰이며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인다. will이 미래에 대한 추측을 얘기할 때 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be going to로 뭐 미래에 대한 추측이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에 대한 추측 또는 미래의 fact라고도 얘기합니다. future fact 미래 사실 미래의 사실이 될 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측을 얘기하고 있죠.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뭐뭐 할지도 몰라. 추측 가능성을 얘기할 때 둘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지. I will cook dinner for you. I'm going to, 자, 이거 하고, 중1 때는, 그니까, I will cook dinner for you 하고, I'm going to cook dinner for you 하고, 중1 때는 비슷하다고 배웁니다. 뭐, 같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요. I will cook dinner for you, I'm going to cook dinner for you.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게 아니고 어떻다? 비슷하다. 이거는 해줄게 이 뜻이고 나는 이거는 뭔 뜻이다? 난 너한테 저녁 요리할 준비 다 계획 다 세워놨다 이런 느낌이다. 이건 계획된 미래 well planned future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고 이거는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 예정이다 나오죠. I'm going to work this Sunday. 나는 이번 주 토요일날 일할 계획이다. 이건 계획이 끝난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는 be going to를 쓰는 경우 뭐? 어떻댔습니다?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쓴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하고 I a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는 뭐가 다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어느 게 좀 더 계획된 느낌이다? I'm going to visit. 나는 방문할 계획이야. 그러면 뭐 이거 뭐 다른 느낌이 다른데 뭐가 뭐 어쩌라고요?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있나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남자애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나봐 아니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여자애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나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아, we can do this, we can.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어떤, 왜 이렇게 생긴 애가 물어봐. 됐습니까? 그럼 얘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라? 1번, 이렇게 대답한다. 2번, 이렇게 대답한다. 둘 중에 뭐가 어떤 느낌이 대답하느냐? 오케이. Okay.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했더니 I will visit Busan. I'm going to visit Busan. 중에서 얘가 이 말을 일단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했어. 근데 얘가 어떤 말을 못하게 하려면 자,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면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 I will visit Busan이 나을까? I'm going to visit Busan이 나을까?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면 둘 중에 어느 게 낫겠어요? 당연히 이 표현이 낫겠죠. 왜? 이건 모든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Planned futur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갈 계획 다 세워놨어. 벌써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 타고 갈 거면 기차표 다 끊어놨고 누구랑 갈지 몇 시에 만나서 뭐 어떻게 갈지 다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미래란 말이야. 난 뭐 할 거다. 난 그냥 부산 가볼 거야.
이건 나는 부산 가볼 계획이야. 때문에 이런 말 못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be going to는 modern future, planned future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전부 같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위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때 be going to가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떤 미래, 이거 future fact라 해서 미래 사실이라도 미래 추측, 미래 사실, 미래 100%인 것 또는 미래 50%인 것, 미래 100%인 것, 미래 future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3살인 사람이 내년에 14살 될 거다. 이건 미래에 100% 확실한 future fact죠. 그럴 때 will과 be going to. 그 다음에 미래에 한 50%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will과 be going to. 그 다음에 이건 서로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건 느낌이 다르다. 여기에 있는 의지하고 계획은 느낌이 다르다. I will cook dinner for you는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는 느낌. 내가 널 위해 저녁해줄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경우에 I will cook dinner for you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뭐 다 끝난 거다. 이건 계획 다 끝난 걸 얘기하는 거다. 서로 느낌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will you pass me the salt? will you pass me the salt?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request라고 얘기했던 그 request. 그래서 will you pass me the sal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네 개였죠? can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네 가지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request 네 가지. 그때 조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you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주세요를 request 하면 request.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확실히 기억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추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He'll, I'll 이런 것들. He'll come home late today. 오늘 늦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추측이야, 의지야, 계획이야, 요청이야, 부탁이야. 얘는 come home late today. 추측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어? 비고잉 투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도 된다. He is going to come home 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llow the rules가 뭐예요? follow the rules. 규칙을 지키다죠. 규칙을 따르다, 규칙을 지키다. follow the rules. join the club. travel around the world가 뭐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다죠. 그 다음에 잭과 케이트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것이다. 계속해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밤에 눈이 올 것이다. 나는 이번 주말에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전부 이렇게 해놓고요. 이 관로 네 개는 뭘 하라는 걸까요? future fact인지 future fact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possibility인지 아니면 will 의지인지 아니면 planned future인지 계획인지 아니면 request인지 다섯 개 가르쳐줘서 다섯 개 future fact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 그 다음에 will 의지 그 다음에 plan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인지 그 다음에 request 됐습니까? 써오세요. 그래야지 내가 좀 이걸 나중에 이제 풀이할 때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니?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 표현 말고 뭐가 지금 이거 관로하고 왜 쓰느냐 이 표현 말고 쓸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m buys a new car. be going to를 쓰라네요. 이거 마찬가지 다섯 가지 중에 뭔지 future fact인지 possibility 가능성인지 will 의지 할 테다인지 아니면 plan the future 계획된 미래인지 아니면 request 해주세요인지
다음에 be surprised at이 뭐야?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at이 뭐예요?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Be surprised at 수거죠. 외워야 될 수거죠. 뭐예요? Be surprised at. 그렇죠. 뭐뭐에 놀라다죠. 마찬가지. Future fact인지, possibility, 가능성인지, request, 해달란 얘기인지, 아니면 will, 할 테다인지, 아니면 계획이 돼 있는 건지. 그렇습니까? 사실 이건 국어적 능력을 묻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다섯 가지 구분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녀는 지금 마이클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마이클에게 전화하다가 뭐죠? 마이클에게 전화하다. 마이클에게 전화하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call Michael 해도 되겠고, make a phone call to Michael 해도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phone Michael 해도 됩니다. phone이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전화하다, 마이클에게 전화하는 표현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다섯 가지 중에 뭔지. future factor, future fact, 미래에 당연히 이루어질 사실인지. possibility,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할 테다! 의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건지, plan the future인지, 아니면 request 해주세요인지. 나는 그 콘서트장에 갈 예정이다. 좀 너무 티가 나죠? 있습니까? 다섯 개 중에 뭔지. future fact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질 미래의 사실이지. possibility 그런 가능성이 한50% 있는 거지. 아니면 할 테다. 그래, 하겠어!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계획해놓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해주세요. 이렇게. 방금 3명에서 가위바위보 해. 1, 2, 3등 빨리 정해. 빨리. 가위.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수빈이 1등. 2등, 3등 정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옳지. 예, 달리 드릴 거 없고 1등 고르세요. 뭐 할래? 자, 자세히 보면 쫄병, 푸셔. 근데 와사비 맛, 소매, 닭다리. 그리고 의외 쫄병을 좋아해. 자, 너는 어느 거? 와사비 빼고. 와사비 맛 맛있던데. 그 다음에, 아, 참. 그 다음에, 콘서트장에 가다는 뭐예요? 그 콘서트장에 가다. 그 콘서트장에 가다. 어떻게 표현하면 돼? 아니, 그 콘서트장에 가다만 얘기해. 그 콘서트장에 가다. Go to the concert겠죠? 뭐겠어요? Go to the concert.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be going to도 비슷한 뜻이 will하고 비슷한 뜻인데 왜 be going to는 부정문하고 이러면 왜안 해요? be 동사 있으니까 I am not going to,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 be 동사를 사용해서 I am not going to go there, are you going to go there? 하면 되니까 여기에는 will만 얘기합니다. 뭐 will 동사 사실 다 알죠. will의 부정문은 I will not do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I will not be. She will not be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동사 오죠. 뭐 I will not go, she will not go 이런 식으로 쓰이면 will not은 want로 줄였을 수 있다. 근데 발음이 WANT하고 너무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듣기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Tom won't go with us. Tom won't go with us. 그렇습니까? 다섯 개 중에 뭘까요 이거? Tom won't we go with us.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질 팩트입니까? 아니면 possibility,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테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획을 얘기하는 거면 위를 안 쓰지. 확실하게 계획이면 위를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해줘. 리퀘스트야. 뭐죠 그거?
근데 칼로 두고 썼듯이 됐잖아. 긴 문장 속에 있으면 뭐, 긴 문장이 쭉 이어지다 이렇게 나오면 확실히 뭐다라고 되는데, 얘는 확실히 아닌 건 뭐예요, 근데? 이 will이 될 수 없는 건. Come will not go with us가 확실히 안 되는 건. request는 안 되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request는 절대 아닐 거고. 그럼 future fact인가? future fact.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이다. 이런 게 future fact죠.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쵸? 이거는 뭐 아니면 뭐다? 뭐 아니면 뭐. 다섯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단 두 개 탈락시켰고요. 그렇죠? 뭐 아니면 추측 아니면 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텀이 안 가려고 고집을 피운다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또는 뭐다? 얘는 텀의 의지이거나 또는 뭐다? 추측이다. 이런 문장, 이렇게 해석되는 거, 텀은 우리랑 같이 안 갈 겁니다. 는, 탐이 야 나 니들 싫어 라고 아, 난 니들 싫으니까 니들이랑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뭘 부렸다? 고집을 부렸다 일 수도 있고 안 갈지도 모릅니다 라는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이 뭐뭐 안 해주세요 해주지 마세요 리퀘스트 아니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 리퀘스트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될 어떤 뭐 날씨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몇 살이 된다라는 얘기거나 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future fact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future fact도 아니고 request도 아니다. 그렇다고 계획입니까? 계획도 아니죠. 그러니까 안 갈 계획이다. 만약에 Tom이 우리랑 가지 않을 계획이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om은 우리랑 같이 안 갈 계획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Tom은 계획을 얘기할 때 뭐 쓴다? 확실하게 future, planned future, be going to 잖아. 그러면 Tom is not going to go with us 해야지. Tom 우리와 같이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Tom is not going to go with us 하면 Tom 우리와 가지 않을 계획이야, 안 갈 계획이야, 딴 계획이 있어. Tom은 뭐 주말에 부산 갈 계획이래, 우리와 같이 춘천에 안 갈 계획이래. 그건 계획입니다. 이건 Tom won't go with us는 Tom이 니들 싫대, 안 가려고 고집 피운데 안 갈지도 몰라. 그니까 그 다음에 will의 의문문은 will you help me request 중 가장 대표적인 거 will you help me request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will you help me will you go there 그래서 문장이 앞으로 보내야 맞는다. 대답이 긍정이면 yes I will, 부정이면 no I won't. Will you join us? Yes, I will. No, I won't. 자, will you join us는 다섯 개 중에 뭐죠? 그쵸. 그쵸, request죠. 그쵸, 우리랑 같이 놀 거니? 할 거니? request죠. 선생님, 자꾸 이거 왜 따져요? 자, 그렇다면 will you join u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Are you going to join us입니까? 맞습니까? Are you going to join us 됩니까? 네.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리퀘스트 네 개 외워둬라 했잖아. 뭐? Can you join us? Would you join us? Could you join us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will you 했으니까 yes I will, no I won't 합니다. Can you stay home? 뭐, 난 너라든. You will help him later. Later. Later 나온 김에. 이거 좀 조사해보세요. late 하고 later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녀석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late, later,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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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터 네? 연필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I will give you a hand. 와, 근데 얘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I will give you a hand. I will give you a hand. 이런 건가? I will give you a hand. 이런 건가?
얘네는 칼 갖고 칼, 칼, 칼. 이런 뜻인가? 여기 핸드가 뭔 뜻일까? 핸드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뜻이 뭘지. 하다시로도 뜻이 있어요, 핸드는. 핸드의 뜻, 뭐, 한 세 개 정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뭔 뜻인지. 난 너에게 손을 줄 거예요. 닭발 먹자 얘기인가? 닭발이지, 이거. 닭손이 아니잖아. 이 얘기인 거. Alice will bring a bottle of wine. Okay. My father will be angry at me. 오케이, 뭐뭐에 놀라다가 뭐였더니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that. Be surprised that. 뭐, 누구누구한테 화내다는 뭐죠? Angry at. Be angry at.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I'm hungry. Make lunch for me. Okay, I will. 오케이, 얘들은 그거 좀 해야 되겠네요. A는 잠깐 쉬었지만 다섯 개 중에 뭔지. 자. 네,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어쩌고 저쩌고. It will be sunny tomorrow. 마찬가지 다섯 개 중에 뭔지. 뭐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어쩌고 저쩌고. I have a lot of work to do. 오케이, 여기서는 I have a lot of work to do에서 내가 두 가지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해서 내가 두 가지 물어볼 것 같지 않아? 일단 이 a lot of 하고 to do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랑 to do는 맨날 하는 그거죠. 명형부 이러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대화.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please? 쪼쪼쪼구. I'm worried about tomorrow'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여기서는 예. 우리가 can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더라? 세 가지. 세 가지였죠. 그쵸? 그래서 뭐? 능력. I can swim.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요청. It can rain tomorrow가 요청인가요? 추측. 추측. 그 다음에 마지막 Request. 셋 중에 뭔지. 그니까 능력과 그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추측.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Can you hear me? Request. 셋 중에 뭔지. 'Don't worry, it be a big problem. 걱정하지 말라 그랬네요. 그다음에 너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패스트푸드를 뭐나 먹지 않을 것이다. 패스트푸드 셀 수 없죠.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해볼까? 다섯 개 중에 뭔지. Future fact야, possibility, 가능성 있는 얘기야, 아니면 의지야, 계획이야, request, 요청이야. 추측. 추측 가능하고, 하나 더? 어? 체크? 체크가 뭔데? Future fact 체크. Future fact지, 그냥. Future fact 아니구요. 뭡니까 이건? 추측. 추측이나 의지죠. 그냥은 패스트푸드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려고 고집 피워. 의지 또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건. 너는 어디에죠? 어디에? 그 호텔에 뭐 할 거니? 머물 거니? 다섯 개 중에 뭐죠? 그렇죠.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자 근데 계획을 꼭 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Be going to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계획을 뭘로 표현할 수도 있다? Will로 네. 표현할 수도 있어. 다만 느낌이 다르다 했어. 됐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느낌이야. 계획이 어느 호텔에 묵을지 표도 다 살았고 돈도 다 내놨고 몇 시에 거기 갈 건지 이런 거 다 계획된 건 뭐? Be going to. 막연한 계획은 뭐? Will. 됐습니까? Be going to로도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will로도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의 느낌만 차이 난다 했습니다. 너는 그 호텔에 머물 거니는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니까 will을 사용해서 머물 거니 그 호텔에 뭐 이런 식으로 잡문해 보시고요. 고양이 소리가 좀 소리 바꿔 계속 바꿔 그 다음에 이제 can과 be able to 같이 배웁니다. 어? can과 be able to는 왜 같이 배운다? 비슷한 점만 비교가 다른 거죠. 예. 그럼 비슷한 점은 둘 다 뭐 할 때 쓸 수 있다? 둘 다 뭐? 능력을. 그렇죠. 능력을 표현할 때 둘 다 쓸 수 있다. 그냥 be able to는 능력밖에 안 되고 can은 능력 이외에 또 뭐도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it can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이거 가능할 겁니다. possibility였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뭐? request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는 추측이라도 be able to 가지고 추측이나 요청은 안 되고요. can 가지고 추측 요청 능력 할 수 있고 be able to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can은 가능, 능력, 허락, 요청 등을 나타내며 뭐 가능이나 능력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능력. ability를 얘기하는 걸로 ability. ability 그다음에 permission, request. ability, permission, request 세 가지 뜻을 can이 갖고 있다. 능력과 it can rain 비가 내릴 수 있는 추측이 없네요. 여기 추측도 되는데 그 다음에 can I go home 이죠. 이거 can I go home 허락 can you help me 그렇죠. 또 가능이나 능력을 얘기할 때 possibility 아 참 possibility 썼네요. ability를 얘기할 때, ability를 얘기할 때, be able to. able은 형용사형이죠? able의 명사형이 뭐예요? able의 명사형이. ability고, ability의 뜻은 뭐예요? 능력. 능력이죠. able은 형용사죠. 능력이 있는, 가능한. 그다음 요청을 나타내는 can, 요청을 request 했죠. request 대신에 can 대신에 뭐나 뭐를 아 뭐를 쓰면 could나 또는 뭐를 쓰면 could나 would를 쓰면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된다. polite한 request가 된다. more polite, politer한 request가 된다. 좀 그러면 뭐가 뭐 어떤 그러니까 예문들이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런 데 해당된다. 이거를 꼭 알아둬야 돼. Isabel can swim. 이사벨은 수영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sabel is able to swim.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사벨은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이거 귀찮으니까 she로 바꿔서 can she swim? 하면 되겠죠? can she swim? 근데 이 표현일 땐 뭐라고 물으면 돼요? is she able to swim? 하면 되는 거죠. can she swim? is she able to swim? 그 다음에 I can speak Japanese. 나는 뭐 할 능력이 있다? 일본어 말할 능력이 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m able to speak Japanese.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다. ability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표현은 뭐 be able to 되고요. I, Isabel has ability to swim. I have ability to speak Japanese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뭐 할 능력이 있다. I have ability 뭐 할 to speak Japanese. Isabel has ability. 이사벨은 능력 갖고 있다. 뭐 할 to swim 수영할 능력.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락
허락일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You can use my smartphone. 너 내 폰, 내 스마트폰 써도 돼. 라는 표현은 can 대신 뭘 쓸 수 있다? You can use my cell phon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You may. 그렇죠. You may use my smartphone. You can use, 넌 써도 돼. You may use, 넌 써도 돼. 허락일 땐 you may use, you can use. 그러면 상대방한테 허락 받고 싶을 때, 자, you can use, you may use my smartphone 이란 대답을 들었어.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요청, 뭐라고 했을까? 내가 해도 될까요? 했겠죠? 그쵸? 내가 해도 될까요? 몇 개였더라? 물론 여러 개가 많지만, 내가 꼭 알아두라고 한 건 세 개였습니다. 해주세요, 네 개. 하겠습니다, 세 개였어. 해주세요,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였고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는 세 개는 꼭 일단 알아두라 했어. 됐습니까? 내가 써도 될까요? May I use? 또, can I use? 또, could I use? 그렇죠, could I us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may, can, could 까지도 된단 말입니다, could. You could use my smartphone. 그리고 어떤 것이 polite한 표현이다? may와 could가 polite한, 정중한 표현이다. Could I use your smartphone? Yes, you could use mine. Yes, you may I use your cell phone? Yes, you may use mine. 친한 친구 사이면, can I use your cell phone? Can I use it? Yes, you can. can이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Can I use your phone? Yes, you can. May I use your phone? Yes, you may. Could I use your phone? Yes, you could use mine. 다음, request입니다. request는 몇 가지는 꼭 알아둬야 했어요? 몇 가지. request인데? 몇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can I show me?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네 가지. 좀 표 좀 보여달란 얘기죠. 뭐 기차에서 기차표 검사하는 거죠. Can you show me your ticket?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Will you show me your ticket?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네 가지 표현은 request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You are able, come in. Could you turn up the radio? I can got there before 10 o'clock. He can move the boxes away. Move away가 뭐겠어? Move away. 멀리 이동시키는 거죠, 뭐. 그렇습니까? 멀리 치우는 거. Move away. 근데 꼭 외워야 될 수거 중에 throw away가 있는데 throw away는 뭐죠? throw away 뭐였더라? throw away 멀리 던지다 아닙니다. 네가 멀리 던지다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throw away 멀리 던지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멀리 쫓아요. 그건 drive away고요. 버리다라고 했죠. 버리다. 응? 기억 안 납니까? 응? throw away는 버리다라 그랬죠, 버리다. don't throw it away. 그거 버리지 마세요. 뭐. 여기에 move away 나온 김에 away가 들어있는 수거 하나. 여러분들 중1로서 알아둬야 될 거. throw away, 버리다. move away, 멀리 치우다, 멀리 이동시키다. you can drink a cup of coffee. I can play the guitar well. 같은 뜻이 되도록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였냐? 능력이냐? 아니면 허락이냐? 아니면 요청이냐? 여기 빠져있는 게 있죠? 하나 뭐? 가능성이냐? I can swim. 능력이죠. 다음, can I go there? 허락이죠. can you help me? 요청이죠. it can rain tomorrow. 가능성이죠.
다섯 멘트죠. 이 네 중에 뭐냐? 나머지 두, 2번과 3번도 같은 거. Whale can breathe underwater. Bob can run 100 meters in 10 sec, 12 seconds. I can drive a car. 얘도 마찬가지. 네 가지 중에 뭔지. You can have a seat. You can use my dictionary. Can you give me a chance? 그러니까 능력인지, ability인지 또 뭐? Can you help me? 어? Possibility. It can rain tomorrow. Possibility. 다음. Can I go home? Respect. 아니죠. Permission이죠. Can I인데. Permission이죠. 허락받는 거죠. 그 다음에 request. Can you help me?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seat가 있는데요. seat를 명사로서의 뜻하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동사로서의 뜻과 seat의 동사로서의 뜻과 뭐를 비교하는 거냐? 이 녀석과 sit, seat을 비교해 주세요. seat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고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죠. seat 저거 당당히 그만 연구하시고요. 됐습니까? 농심 취식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seat이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는데 이 녀석의 뜻과 seat이 갖고 있는 동사로서의 뜻과 sit, seat이 갖고 있는 뜻을 비교해 주세요. 이거? 그럼 딕셔너리가 뭔지는 알죠? 혹시 모릅니까? 딕셔너리 뭔지 아는 사람? 사전. 그쵸, 사전이죠, 사전. 이거? 요즘 사전 누가 씁니까, 그쵸? 스마트폰이면 다 되는데. 요새 MP3 누가 씁니까, 그쵸? 이거? 요새 DVD 플레이어 누가 씁니까, 그쵸? 그래서 그 소년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자전거를 뭐한다 탈 수 있다. 자전거 타다가 뭐죠? Ride a bike. Ride a bike. 그렇죠. 되게 많이 쓰이죠. 얘는 해봅시다. 지금 바로 능력이야,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그렇죠. 능력이죠. 아이 can swim하고 같은 거죠. 누구는 너는 무엇을 창문을 뭐 해도 된다 닫아도 된다. 능력이야, 가능이야,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permission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 두 문장씩 작문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각각 다르죠. 그렇죠? 지금 조동사 캔만 쓰라고 했는데. 캔의 부정문과 의문문. 뭐 아까 위대 부정문하고 의문 똑같습니다. 캔의 부정문 I cannot swim. Cannot은 can't. I can't swim.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자, 이것은 ability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possibility입니까?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는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가능성입니까? 허락입니까?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능력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찍을 능력이 없다. 갑자기 그곳에 가면 어떤 크립토나이트 같은 게 있어서 아 사진 찍을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원래는 사진 찍을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이겠냐? 뭐겠어요? 영어로 다시 할까요? ability입니까? possibility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request입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가능성. 허락이고. 어.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허락 안 해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people? 그니까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요. People are not able to take pictures here, 입니까? May not. 그쵸,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퍼미션이기 때문이죠. 허락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럼 캔의 의문은 일단 난 넣는 거 다 하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Can you help me죠? Can you help me? Can you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된다. Can it be rain? Can it rain이 아닌 can it be rainy? 하는지 can it rain? 비가 내릴 수 있을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Can it be rainy? 그럼 can it rain tomorrow? can을 문장 앞으로 보낸다. 대답은 긍정이면 yes it can, no it can't. 그래서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Yes you can, no you can't. Can I drink a glass of water는 ability. 아, 할 수 있어! 이거야. 해도 될까요? 입니까? permission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possibility입니까? 아니면 request. 좀 해줘봐. 입니까? request. request. 그렇죠. 좀 해줘봐. 그렇죠? drink 좀 해줘봐. 이 말입니까? permission이죠. permission.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저? 그렇죠? 내가 물 한 잔 마실 능력을 내가 물 한 잔 마실 능력이 있을까?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 아니죠. 허락받는 거죠. 그러니까 can I drink a glass of wat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So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해도 될까요, 저? 그럼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해도 될까? 내가 해도 될까요? 세 가지.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Yes, you could. No, you couldn't. Could도 꼭 could가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can의 과거형으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 내가 세 살 때 수영할 수 있었으면 I could swim when I was three. I can swim when I was three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안 되냐? 시간,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틀렸어. 근데, 쿠드가 과거의 능력을 얘기할 때도 쓰이지만, 이렇게, permission, 해도 될까요? 할 때도 쓰인단 말입니다. 그때 쿠드, I could swim when I was three 할 때 쿠드하고,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할 때 쿠드는 다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동사를 자세하게 배운다는 건 뭔 의미인지 아세요? 영어에서 조동사를 배운다는 건 의미 차이가 요렇게 요렇게 요만큼씩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차이가 요만큼씩 나는 그걸 뉘앙스의 차이라고 하고요. 문맥의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자세하게 배우고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게까지는 뭐 어떻게 완벽하게 배운 사람도 있어. 자세하게 배우고 나면 그러한 약간의 의미 차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이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 파트에서 이런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예, 여기서 문제 It's very dark outside. You go out now.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6 years old가 아니고 6 months old죠. 예. 그 다음에 yes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지 yes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yes 네.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기억나는데 조사해야 될 건 not yet에서의 yet과 그 다음에 yet 할 때 yet이 뜻이 다르다는 거죠. 이 둘의 똑같이 생긴 yet인데 not yet 할 때 yet의 뜻과 yet의 뜻이 뭐가 다른지. not yet. yet? 힌트를 좀 드리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이렇게 묻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그랬더니 뭐 yes I did 할 수도 있고 no I didn't finish it yet 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yes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한번 yes을 yes 뭐 옛날에 필기했는 거 찾아봐도 되고요. yes을 사전 찾아봐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진 않죠. 어떤 식으로 나왔거나 yet 해놓고 괄호 해놓고 부정문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yet 해놓고 무슨 문에서는 의문문에서는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peaks so fast I understand her my mother is a famous cook She, 뭐, cook many delicious foods. 오케이, 여기에 cook하고, 그리고, 지금 뭐 써있는데? 여기에 있는 cook하고, 여기에 있는 cook은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뜻이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서로 비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he can solve the problem. solve가 뭔 뜻인지는 알죠? solve가 뭔 뜻이에요? 한다. 에헤이 그럼 졌지는 어떻게? 에헤이 저 solve가 뭔 뜻인지 모르네. 풀다 해결하다죠. 뭔 소리래? 풀다 해결하다죠. she can speak Spanish. you can give me a cup of coffee. You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갈로 해놓으면 뭔지 알죠? 그쵸? ability, 능력인지. It can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추측이요. Possibility. 됐습니까? 가능성. 추측. 뭐 가능성 얘기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no request 그쵸? can 해주세요. 그 다음에 can I go home? permission 허락 허가 이것들 중에 뭔지 각각 뭔 뜻으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C 다음 대화에 민카넬 말만 can I borrow your pen? 어쩌고 저쩌고 here you are Can you play the violin? No, but I can't play the drums. Can Joe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Engineer가 뭐야? Engineer. Engineer? 응, engineer. Engineer? 아니, 기술자죠. 응.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이 뒤에 나온 말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해오시면 좋은데. 각각 어떤 뉘앙스를 쓰였는지. I borrow your pen. 그래야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무엇을 그 이야기 영어로 뭐죠? The story, the tale. 믿다가 뭔지 아니. 그럼 이거는 능력이 내가 그 이야기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그 이야기를 요청이야 가능성이야 뭐야 이거 의지요 의지다 will 얘기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can 얘기하고 있습니다 will 얘기였고요 못 믿겠다 뭡니까 이거 허락 허락이다 나 허락 못 받았다. 믿으려면 허락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았다. 뭐죠, 이거? 나 못 믿겠어. 능력. 능력이다.
믿을 능력이 없다. 뭐래? 이게 어떻게 능력이야? 능력이 못 믿겠어. 뭐겠어요? 가능성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가능성이고. 가능성. 아니, 과자 먹었다고 튀기지. 티내네. 왜 이렇게 뽀샥뽀샥거려? 야, 너는 이 펀을 풀 수 있니? 이건 뭐예요? 딱 봐도 뻔하죠? 이건 뭐예요? 능력. 능력이죠. 이런 게 그런 거다. 다음, 메이에 대한 얘기. 오늘 다 끝낼 기세죠. 오늘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메이까지는 끝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뭐, 잠깐 쉬겠습니다. 아, 그래서 메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이는 추측, 허락 등을 나타내며 허락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캔으로 바꿔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추측은 영어 뭐였더라? possibility였죠. 가능성.
네, 허락은 영어로 뭐였더라? permission이었습니다. permission. 오케이. 허락을 의미를 나타낼 때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추측일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추측일 때는 he may be in his office. 일단 뭐 he may be in his office의 뜻은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can be in his office 될까 안 될까? He can be in his office. 안돼요. Possibility죠. 바꿔 쓸 수 있죠. He can be in his office.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 허락만 can이 된다고 했는데요. can도 possibility가 가능합니다. 다만 좀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추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좀 많아. 그래서 100% 확신하는 추측 해볼까요? 100% 확신하는 추측. 100% 확신.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음에 틀림없다는 뭐예요?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음에 틀림없다. He must be he must be in his office죠. 그때의 뜻은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음에 틀림없다. 100% 확신하는 추측은 뭐다? must. 100% 확신이죠. 100% 확신. 반대로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다. 부정적 100%, 부정적 100% 확신. 부정적 100% 확신. 이렇게 쓰면 해석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뭐뭐임에 틀림없답니다. 이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지금 뭘,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언급했어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측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100% 확신할 땐 must를 씁니다. 틀림없다. 그 다음에 부정적 100% 확신의 해석은 뭐뭐일 리가 없다. 그렇죠.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100% 부정적 추측이죠. 그럼 부정적 100% 확신으로서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럼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다죠. 그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He can't be in his office죠. can't는 그럼 무슨 뜻도 있고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뜻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은 뭐냐? 메인은 어떤 느낌이다? 몇 퍼센트? 50% 정도 느낌이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50% 확신이라는 얘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메인을 쓴다. He may be in his office.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 있는 게 틀림없어. He must be in his office. 그는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어. He can't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He may be in his office. He can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might도 있습니다. might. He might be in his office. 형, might는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may의 과거형으로 원래 만들어졌는데 그게 추측의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 한 30-40% 확신할 때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이랬듯이 때 he might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이외에 could도 됩니다. could도 might하고 비슷한 느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네. he could be in his office. the news may be true가 뭔 뜻이겠어? 그러면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은 진짜. 진짜일 수도 있다죠. 뭐 진짜다야. The news is true가 진짜다지. 진짜다지. Maybe true. 진짜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뭐 그 소식이 진짜임에 틀림없어는 뭐겠어요? The news must be true. 진짜일 리가 없다는 the news can't be true.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느낌이 maybe true.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may가 추측일 때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허락, permission이었죠. permission.
You may go now. You can go now. You may eat the cookies. 상대방한테 허락, 내가 허락 받고 싶어. 내가 뭐 하고 싶어.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몇 가지라 했지?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뭘 써도 된다? Could도 된다. May, can, could. You could go now. You could eat the cookies.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세뇌시켰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may가 허락인지 추측인지 하라는 얘기네요. Peter may be hungry now. You may take my umbrella. Mr. Black may be angry at me. You may eat out tonight.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다음에 알맞게 배열해라. 얘들도 이거 해주세요. 허락인지 추측인지. 됐습니까? 허락과 추측. 네, 그는 아마 일요일 날 돌아올 거야. 돌아오다가 뭐죠? 돌아오다. Come back. Come back. Be back. 이런 거 있죠? Come back, be back. 그러면 뭐 back 쓰기 싫으면 return 이런 거 되겠죠. Return이 come back, be back 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눈 뜨다, 너의 눈을 뜨다가 뭐예요? 너의 눈을 뜨다. Open your eyes. 캐롤은 의사일지도 몰라. 너는 가서 쉬어도 좋아. 쉬다. Take a rest. Take a rest. Take a break. 엘리자베스는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이거 허락이야, 추측이야, 뻔하죠? 허락. 추측. 추측이죠. 허락해주는 게. 바빠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거 아니죠. 비지는 동사가 아닌 건 다 아시죠? 형용사인 거 아시죠? 형용사 동사 만들어야지 주동사 뒤에 갈 수 있죠. 주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라고 했지. 형용사의 원형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지우개를 써도 된다. 나의 지우개를 사용하다. 나의 지우개를 use my eras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다 아는 거기 때문에. may의 부정문은 may not인데,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may not만 없어. must not도 있고, mustn't, will not, won't, cannot, can't, should not, shouldn't. 있는데요. may not만 없습니다. this machine may not work well. 그래서 이 기계는, 여기에 work의 뜻은 작동하답니다. 이 기계는 잘 작동하지 않을지도 몰라. This, you may not park here. 응, 금지죠. 넌 여기 주차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you must not park here죠. 그 다음에 may의 의문문은 may I, can I? 뭐 이런 거죠. 그래서 can과 바꿔 쓸 수 있다. May I turn on the, turn off the light? 이건 may I, can I 말고 하나 더 얘기했죠. 그쵸? 허락받는 거죠, 허락. 내가 허락받을 때 세 개 may I, can I? May I, can I? May I, can I? 내가 해도 될까요?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could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고요 테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Come to the party를 쓰면 되겠고요. 넌 나에게 질문을 해도 안 돼. 쌤은 그 선물을 안 좋아할지도 몰라. 내 자신을 소개하다가 모두 내 자신을 소개하다. 소개하다. 내 자신 introduce myself죠. 그 다음에 sit for look around가 뭐예요? Look around. 둘러보다. 둘러보다죠. 그 다음에 그는 오늘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제가 당신의 주문, 너의 주문을 받다가 뭐예요? 너의 주문을 받았다. Take your order. 오케이. 여기까지. 네? 김밥이다. 좋지. 좋지. 넌 시험 언제라 그랬지?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할 건데? 과사주. 뭐? 과사주. 과사주로 한다.